재밌어 날 찾고 자극해 쉰것이 살짝 멈춘 단 눈이 넌 넘어가 버려 이미 날 향해 움직여 아 그 보스 노래가 그거 거기 너무 좋아 이번에 서로 들어오신 그 정훈님이신가? 그분 이제 이분 너무 좋고 그 부분 너무 좋아요 난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터치에서는 그 윈민 선배님 그 베네모스가 나나나나나 이거 하는 거 너무 좋아 너무 귀여우셔 너무 좋아 문순우님은 원포유 분들이 NCT 팬이라 그런지 광대가 아주 그냥 올라와 계시네요 하고 해주셨는데 네. 아 진짜요? 네, 네 저희 네, 진짜 좋아합니다 저희 막내 경태가 네. 그 심지어 그 시즌이 NCT 네. 네. 시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또 그래서 저희 원포유 사실 NCT 선배님들 영상을 좀 많이 봐요 아, 선배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약간은 민망하네요 네. 아 NCT 분들은 못 봤습니다. 뭐 같은 호텔에 뭐 묵었고 공연 정도 뭐 갔다고 들었었는데 예, 따로 보지는 못했어요. 예. 잔이한테 연락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 공연 끝나고 피곤할 텐데 정신 차리자 뺨 한 대 때리고 잤어요. Do you know who I think is incredibly talented as just like an individual idol, but he's in a group, is Mark of NCT. I think that kid is like so talented. He dances, he raps, he also sings, and he's like a good looking dude. Like he has like the full package. 정말 개인적으로 그 NCT 도영님 목소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커버 토끼 닮고 싶어. 그 커버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거의 그냥 좀 나오 거의 본 것 같은데 되게 목소리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현이랑 같이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OST 같은 거 같이 참여해도 그지 보컬이 많이 다르니까 네. 아 그리고 그 온스타이트 그 선배님. 들께서 그 커버 영상 본다고 막 얘기한 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샵에서 그 스텝 누나도 얘기해주고 또 어제 들어가지고 너무 그 감사하다고 얘기 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노래 그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좋아요 진짜 고마워요 민망 K100님이 네. 막내 라온씨 NCT의 마크씨랑 학교에서 같은 반이라던데 학교에서 마크씨랑 얽힌 재밌는 일은 없었나요? 아 우리 마크씨랑 아, 같은 네. 반이지 그리고 네, 제가 맞아요. 알기로는 최근에 네. 졸업 앨범도 그쵸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아 맞아요 최근에 졸업 사진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네. 네. 아 뭐였더라 보통 이게 그냥 딱 앨범에 실린 졸업 앨범을 이렇게 제대로 찍고요 네. 나중에 따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네. 단체 사진 뭐 이렇게 평범하게 귀엽게 예쁘게 이렇게 찍고 있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엽기 네.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엽기 사진? 재밌겠다 그래서 웃긴 표정을 짓고 찍었죠 근데 네. 저랑 마크는 이제 나란히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나온 사진 보니까 마크는 되게 잘생기게 나오고 저는 되게 엽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우 마크 머리가 좋구나 역시 되게 하고 근데 다음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NCT 선배님 네 자니 네 지금 가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K-pop group? 저는 그 이번에 NCT 127 거기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빠 존경하는 선배는? 오. 아, 그 선배님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은 NCT 선배님의 아, 태용 선배님을 왜 존경하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태용 선배님은 무대에서의 춤선과 그리고 춤 각과 그리고 모든 춤을 너무 잘 추어가지고 제가 꼭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윈윈 그분 네.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아, 네, 네, 이 얘기 그냥 하고 싶었어요. 네, 네. 실제로 봤던 연예인 중에 시임을 보고 놀랐던 연예인 있나요? 아, 정말 일단 차은우 선배님이랑 NCT의 재현 선배님. 你认识那个人，你认识那个人群啊，隔壁有一个，啊，你不会很熟吗？对吧？是不是跟他熟啊？嗯，他我会说一下，但他也没有口音啊。对啊，我也没有口音其实。那你刚才，啊，他都很混乱一种。啊，他都很混乱一种。有什么 제일 좋아하는 보이그룹 노래 있어요? 있어요. 이번에 최근에 컴백하신 NCT 127 선배님들의 레귤러라는 노래 무대도 챙겨봤는데 멋있더라고요. NCT 거라고 NCT가 이쪽에 가장 생각했는데 그냥 옛날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옛날 뒤에 있나요? 뭔가 이거 맞는데 원석이? 이거랑 그 더 옛날 거 나보다. 형 카드 있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야. 이거야. 마크 씨랑 약간 우리는 마크 씨의 네. 학교 안 다니는 안 같이 안 다니 안 다니니까 네네네. 밖에 밖에 있는 모습밖에 못 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학교에 있는 모습이 좀 궁금한데 네. 마크 아. 씨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네네. 마크 처음 봤을 때가 좀 기억이 남는데요. 그때가 아마 17살 저희가 딱 막 학교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신입생 때였을 거예요. 근데 네네. 그때는 서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이여서 네. 한 명씩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실용무용과 얼반 전공 김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식인데 딱 마크 차이가 왔어요. 그래서 마크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힙합 전공 마클이에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했는데 아~ 그때 당시 저희한테는 그게 네. 너무 웃겼어요. 재밌어서 다 빵 터져서 다 이게 흉내내고 막 재밌게 지내고. 내가 태용이는 내가 컴퓨터 좋은 걸로 하나 사줬다 내가. 게임하라고. 응응. 왜 준비는 안 사줘? 아끼니까. 왜냐 게임하면은 같은 남자라면은 게임 또 거의 다 좋아하잖아. 여기서 안재현 씨랑 NCT NCT인가? 야 이 사람아 NCT 127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지금 아니 아니 헷갈려서 그러는데 누구랑 헷갈려? NCT랑 NCT 127이랑 헷갈렸어.